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죠. 어저께만 해도 6만 명대였는데 네, 1만 명 이상이나 지금 늘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896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수는 22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일 사망자 수는 83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굉장히 급등세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앞으로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니까 요 일주일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임 같은 거 안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은 웬만하면은 나가지 않는 것. 이 당분간 다음 주 일주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이라도 예, 꼭 조심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 일주일 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요 일주일 새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기록 1일 감염자 수 신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24개 주 이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치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2차 대유행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내년 2월달까지 50만 명이 나올 것으로 500,000 people이 죽을 것으로 사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수가 50만 명이나 될 거란 얘기예요. 내년 2월달까지면은 앞으로 대략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30만 명이나 더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한 달에 거의 뭐 7, 8만 명씩 사망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는 급격하게 퍼질 것으로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앞으로 일주일간만이라도 꼭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독감, 겨울 되면은 독감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독감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리게 된다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꼭 독감 주사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맞고 왔는데 만약에 보험 없으시더라도 코스트코 가서 맞으시면 돼요. 코스트코에서는 보험 없이도 독감 주사가 20불밖에 안 합니다. 20불이면은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으시니까 코스트코 카드 없으셔도 가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없으셔도 코스트코에 가시면은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20불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코스트코 카드 없으시고 보험도 없으셔도 코스트코 가셔서 20불짜리 독감 주사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제1순위 이유가 바로 소모임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모임도 아니고 바로 소규모 모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대규모 모임은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모임은 사실상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모임은 정부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소규모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제1순위 이유가 소규모 모임이라고 합니다. 뭐 친구면 괜찮겠지, 가족이면 괜찮겠지, 친척이면 괜찮겠지 하고 만나는 이런 소규모 집에서 모이는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게 제1 이유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만이라도 한 1, 2주간만이라도 소규모 모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퍼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저께만 해도 6만 명 때였는데 오늘 갑자기 1만 명 이상이나 뛰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는 것입니다. 바로 공공장소에 특히 실내 안에서는 꼭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해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염되는 게 전염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꼭 머리에 잘 새겨 두시고 마스크 꼭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느 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오늘 뉴스에서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마스크만 써도 앞으로 내년 3월달까지 13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년 3월달까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만 잘 써도 미국인들 목숨 13만 명이나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지참을 하시고 특히 실내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꼭 쓰시는 것을 꼭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미국의 사망자 수 13만 명이나 살릴 수가 있다고 해요. 내년 3월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할로윈 파티를 진행을 할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오는 일요일, 요번 일요일에 할로윈 파티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등세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백악관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해요.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모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번 주 일요일에 할로윈 파티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어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사망률이 다운 신드롬 없는 사람보다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운 신드롬 가지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사망률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FDA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승인된 약은 바로 렘데시비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렘데시비르는 WHO에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렇게 얼마 전에 밝힌 적이 있죠. 그래도 FDA에서는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승인된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길리어드사, 이 제조회사가 길리어드거든요. 이 길리어드사의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변 몇몇 전문가들은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의약품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등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산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약을 만들어서 미국이 수입을 해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중국에서 많이 약을 수입을 해오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의약품들 부족이 심각한 사정이라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미국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짐과 함께 노인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렸다는 소리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은 노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사망률이 젊은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사망자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자 또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저께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도시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기록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어저께 단 1일 감염자 수가 19,500명이나 나왔어요.
거의 2만 명 나온 수이죠. 거의 2만 명의 유럽의 단한 나라 이태리에서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명이나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는 국가적 락다운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이태리뿐만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도 어저께 단 일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4만 2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 작은 나라에서 어저께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4만 2천 명이나 나왔어요. 이것도 신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프랑스가 지금 유럽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까닭은 프랑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을 가장 먼저 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락다운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락다운을 풀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 둘다 엄청난 수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스페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나돌아 다니지 말고 집에만 좀 있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 집에 있고 웬만하면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서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걸린 거죠. 독일 역시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연속 11,000명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상태인데요. 독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마도 내년 초쯤에 나와서 전 국민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철저히 잘 해달라는 소리인데,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감염자 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7,6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 작은 나라에서. 폴란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14,00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폴란드 정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때문에 국경 폐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체코도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 신기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깨고 있는데요. 어저께 체코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5번이나 했다고 해요. 이런 게 바로 참된 대통령이고 프라임 미니스터죠. 참된 리더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는 게 그게 바로 참된 리더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분명히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가 했던 방침이 다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2만 명이나 넘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2차 대유행에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건 감염자가 많이 나오건 백악관은 오는 일요일에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한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위, 사망자 1위인 미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국가적으로 더 방역에 대해서 힘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잘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똑같은 잘못을 두번 반복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체코 프라임 미니스터처럼 나와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것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코 프라임 미니스터는 나와서 어저께 5번이나 국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체코는 미국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정도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번이나 나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일 처음 만든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러시아. 러시아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 신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1일 감염자 수가 17,50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최고치라고 하고요.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백신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호주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로 여행 나간 호주 주민들한테 조속히 들어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이 오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오고 웬만하면은 싸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리죠.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는 모임입니다. 모임. 예. 자신의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진다는 소리죠. 네,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1일 감염자 수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155명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155명이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한국은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55명도 많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우루과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중에 하나로 우루과이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미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이루어졌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랑. 네, 여기 TV 토론회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 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승자는 진행자라고 합니다. 진행자가 요번 토론회 때 굉장히 잘 진행을 했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토론다운 토론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도 요번에는 말 끼어들기를 굉장히 자제를 하면서 굉장히 매너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1차 TV 대선 토론회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너는 좋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후보나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그런 TV 토론회였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 사태 문제, 인종차별 문제, 온난화 문제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를 놔두고 토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텍스 리턴에 관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텍스 리턴을 22년치 모두 다 공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뭐가 무서워서 What are you hiding? 뭐를 숨기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왜 텍스 리턴을 법원에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도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What are you hiding?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뭘 숨기고 있을까요? 뭘 숨기고 있으니까 제출을 안 하고 있겠죠? 네, 요번 TV 토론회는 CNN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고 하고 팍스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그렇게 서로 다른 뉴스를 내놓고 있네요. 하지만 모든 언론사를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승자인 것 같고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가지고 둘 다 그럭저럭인 TV 토론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 열기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사전 투표 5천만 표나 완료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벌써 4년 전에 사전 투표율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대략 한 2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빨리 가서 우편함을 보시고 있으시면은 투표용지 투표하신 다음에 메일로 붙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미국의 불법 무기 총기를 소지한 1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10대 남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암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Just about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2차 경기 부양책은 대선이 지난 후에야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법원은 우버랑 리프트 회사한테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운전자들을 컨트랙터가 아닌 직원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우버나 리프트 측에서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우버, 리프트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그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증오 범죄가 2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5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오 범죄가. 그리고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24%나 요번에는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어저께 샌버나디노 어느 한 리커스토어 앞에서 경찰이 어느 한 남성을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이 체포에 저항을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웬만하면 경찰에 우선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경찰이 지시하는 것대로 웬만해서는 다 들어서 해줘야 돼요. 자신이 만약에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웬만하면 대들면 안 됩니다. 괜히 대들었다가 두들겨 맞거나 총 맞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미국 경찰은. 네, 그럼 미국 주식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오픈했을 때는 상승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뉴스 소식에 다시 하락세,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급락은 아니고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카드사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완벽한 회복세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리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인텔은 3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 4% 하락을 했다고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인텔의 주가는 10% 이상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전부 다 테슬라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 모두한테 배포를 한 것은 아니고, 베타 버전으로 테슬라 자동차 운전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배포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자신의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예, 한번 가서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예, 목적지만 정해두면은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 알아서 운전해서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거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네요. 이렇듯 테슬라는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테슬라 모델 S랑 모델 X를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3만 대 가량의 분을 리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스펜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류 소매 업체인 갭. 네, 갭이 미국에 있는 매장 220곳을 폐쇄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옷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쇼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